안녕하세요. 입문자를 위한 엘라스틱서치 소개 영상 이표현입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소프트웨어학과 정배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습 환경 구축이라고 인덱스와 관련된 API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우분투 환경에서 진행될 거고요. 자바 엘라스틱서치 키바나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자바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바의 설치가 필요하고 키바나가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키바나까지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세팅도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설치 방법을 해당 GitHub에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주소로 들어가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소로 들어가고요. 인스톨 문서로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위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터미널을 켜주시고 네, 업데이트가 됐고요. JR이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JDK 배치할게요. 네, 설치가 다된것 같은데 한번 버전을 확인해서 잘 됐는지 보면 네, 자바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를 설치할 건데 엘라스틱서치를 CURL을 통해서 설치할 거라 CURL을 먼저 설치를 해줄 거고 그리고 뒤이어 VI를 사용해서 진행할 건데 에디터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CURL과 빔 에디터 에러 이두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진행해 볼게요. 네, 설치는 따로 마쳤고, 이어서 엘라스틱서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 복사해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 것까지 하면 엘라스틱서치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서비스에 엘라스틱서치를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라면 이제 부팅될 때 엘라스틱서치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줄 거고요. 이제 스타트를 통해서 지금 엘라스틱서치를 등록해 주겠습니다. 네. 이거는 엘라스틱서치에서 헬로 월드와 같은 건데, 정상적으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empty reply from server가 나왔는데, 저희가 엘라스틱서치 가장 최신 버전인 8버전을 설치하면은 처음에 이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에러는 아래
기재되어 있고, 먼저 키바나부터 설치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바나도 엘라스티서치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저 apt install 키바나 네, 설치가 됐고, 키바나도 서비스 등록을 할게요. 네, 도안이 다 됐으면, 아까 엘라스틱서치 설치하고 실행 안 됐던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먼저 했는데, 엘라스틱서치 환경 파일이 저장된 곳의 위치를 복사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Expect Security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기본 설정으로는 이네 가지 부분이 모두 True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HTTPS로 서버를 올렸을 때만 실습이 가능해서 저희는 상용화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네 가지 모두 False로 바꾸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볼스로 바꾸고 저장해서 종료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수정 완료되셨으면 서비스 재시작 해볼게요. sudo system restart elasticsearch. 네, 키바나도 재시작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못했던 헬로월드를 날려볼게요. CURL-XGET 이 부분 복사하셔서 엔터 치셨을 때 이렇게 JSON 형식의 문자가 콘솔에 나타나면 엘라스틱서치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고요. 여기 버전, 이제 컴퓨터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바나도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 5601번 주소를 복사해서 네, 접속되시면 설치는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엘라스틱서치에서 제공하는 API 중에 먼저 인덱스 관련 API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인덱스는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생성, 조회, 삭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켜놨던 키바나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네, 좌측 메뉴 중에 아래 보시면 개발자 도구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REST API를 날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실습을 할 거고요. 실습 코드는 아까 GitHub에서 index API 무엇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생성을 해볼게요. 인덱스 생성은 put 메소드로 하고 뒤에 인덱스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저는 과를 의미하는 depth로 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여기 있는 걸 지워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index depth 이렇게 exception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생성에 성공한 거고요. get 메소드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생성이 된 모듈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생성하지 않은 인덱스를 조회해 볼게요. get depth2. 그러면 에러라고 발생하죠. 스테이터스가 404로 나오고. 아까 전에 depth는 생성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삭제를 해볼게요. 얘는 delete 메소드고요. 삭제가 된것 같죠? 조회해 보시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제 매핑을 지정하고 인덱스 생성한 걸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생성할 때 매핑을 이렇게 꼭 생성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엘라스틱서치는 스키마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닌데 이렇게 IDBMS로 치면은 컬럼과 같은 이 매핑을 선언해주면 그 형태소 분석기가 좀더 정확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매핑을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생성해 볼게요. 생성이 된것 같죠? 아까 해본 get을 날려보면 생성이 됐고, 아까랑 다르게 여기 properties 아래 이렇게 주르륵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레퍼런스 들어가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레퍼런스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Create Index 방금 했으니까 보시면 찾을 수가 있는데, 매핑 관련이 있어요. 매핑, 샤드라는 건데, 저희 코스에서는 아마 다루지 않을 것 같고, 매핑, Properties, Field, Type, 키밸류 형태로 적는 것. 이렇게 여기서 example을 주니까 이걸 활용해서 매핑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그래서 조회했으니까 매핑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매핑의 타입이 있는데 먼저 인티저는 숫자 말하는 거고, 키워드는 일반 문자열이고요. 텍스트로 지정해 주시면 형태소 분석기가 형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검색에 용이한 키워드입니다. 한번 날려볼게요. 에러가 발생했는데, 사실 매핑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핑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먼저 인덱스 삭제를 해주시고, 수정할 부분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회해볼게요. 조회해보면 텍스트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매핑만 따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인덱스 이름 뒤에 언더바 매핑을 넣어주시면 매핑 부분, 옆부분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 매핑 프로퍼티스에서 쭉 나오죠. 이런 세세한 키워드들도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get 인덱스에 get mapping 여기 인덱스 이름 언더바 매핑 이렇게 돼. 매핑만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걸알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 것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습 환경 구축이랑 인덱스 관련 API를 한번 날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도큐먼트 API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